재미없다니까, 샤오. 아니요, 진짜라고. 뒤를 봐. 헤, 내가 바본 줄 알아? 두 번은 안 속는다고. 공, 이모기가 오는 줄 알기야. 원액스, 지금이야. 예. 야. 여기가 마을의 광장이었던 곳이에요. 어? 속상이다, 끼려. 아니 저건 모양이 많이 익숙한데. 가까이 가보자, 오공.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으이그, 손오공, 정말 모르겠냐? 전자탄의 기억 속에서 계속 마주쳤던 사람인데. 어? 전자탄의 기억 속? 미현이님? 맞아, 미현이님이야. 그렇다면 이 석상은 몰래 세 번째 전설의 전자탄이 놓여져 있었어야 해. 인 전자탄 말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왜 지금은 없지? 그게 다 지독한 저주 때문이랍니다. 저주라니요? 원래 이 마을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을 광장에 있는 신비로운 전자탄이 수호신처럼 우리를 지켜주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들은 여유로운 삶을 즐겨왔죠. 거대한 재앙 덩어리가 마을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 무시무시한 이무기는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이무기가 노린 것은 전자탄이었어요.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이무기는 전자탄을 빼앗아 그 힘으로 마을 사람들을 모두 유령으로 만들어버렸지요. 그리고는 마을 뒤 호숫가로 사라져버렸답니다. 난 마침 마을 바깥에 있었기에 난리통에 무사할 수 있었지만 혼자서는 이무기에게서 전자탄을 빼앗을 방법이 없었어요. 언젠가 전자탄을 되찾아줄 용감한 자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답니다. 할머니! 그 전자탄이 혹시 이렇게 생겼어? 맞아요. 마을의 수호 전자탄과 똑같아요. 이무기가 가져간 게 인천자탄이 분명해.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야 돼. 할머니 혼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우리가 꼭 천자탄을 찾아올 테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이무기는 정말로 무시무시해요. 걱정 마라, 끼려. 우리는 한다면 한다, 끼려. 치, 이무기라고? 제법 센 녀석 같은데 혼쭐을 내줘야겠군. 할머니, 그 녀석이 어디에 산다고? 이무기는 신출귀몰하지요. 덩치는 크지만 무척 재빨라서 사람의 속도로는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이무기가 우리를 스스로 찾아오도록 만드는 건 어때? 자고로 맹수를 잡아야 할 때는 함정을 쏴야 한다고. 함정? 어떻게? 야, 여의권, 이게 정말 네 계획이야? 그래, 녀석은 인 천자탄을 물고 사라졌다고 했잖아. 분명히 다른 전설의 천자탄에도 반응할 거야. 알았어, 네 말대로 한번 따라해보지 뭐. 어이! 이무기야! 어디 있냐! 정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있기를 바라야지. 이무기가 등장하면 함정을 재빨리 작동시켜야 돼. 알겠지, 울백스? 걱정 마세요, 샤오 공주님. 젊은이들,
자신감도 좋지만 이무게 힘은 정말로 강력해요. 방심하면 한순간에 당해버리고 말아요. 네, 할머니. 조심할게요. 우리 모두 진지하게. 아, 이무게! 여기 원숭이 엉덩이가 있으니 깨물어보시! 겁나서 오질 못하겠냐? 나나나나나! 야, 손오공! 제대로 하지 못해? 장난하지 말고! 벌써 몇 시간째 이러고 있잖아. 아, 나무라다, 나무! 그렇게 늘어져 있다가 갑자기 이무기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이무기다! 정말이야! 샤오! 이런 장난 재미 없다고! 좀 긴장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야. 언제 녀석이 등장할지 모르니까. 재미 없다니까, 샤오. 아니요, 진짜라고. 뒤를 봐. 내가 바본 줄 알아? 두 번은 안 속는다고. 공, 이무기가 도망쳐갈게요. 원일세, 지금이야. 예. 야. 어둠을 가르는 벼락이여, 천공을 질주해 적을 멸하라. 번개의 전! 자! 쉼 없이 흐르는 대기의 힘이여, 거친 흐름으로 휘어라쳐라. 바람풍! 녀석이 빈틈을 보이고 있어! 지금이야! 응! 간다! 오늘 태우는 지옥의 불길이여! 내 명을 받아 악을 불살해라! 꽃 야! 쓰러뜨렸다! 잘했어, 오고! 어? 이무기가 다시 어? 눈을 뜨고 있어! 보금자리로 도망치는 거야. 쫓아가자. 그치. 도망치는 것도 엄청 재빠르네. 지금 놓치면 천자탄을 되찾을 수 없을 거야. 놓치기 전에 어서 붙잡아야 돼. 저기다. 번개 전! 이무기의 앞을 막아 멈춰 세워볼게. 바람풍! 못했어! 지치지도 않나봐. 이럴 틈이 없어. 가자고. 여기는 호수? 이곳이 이무기가 사는 곳이었어. 여기로 숨었다 이거지? 쫓아가자, 손오공. 좋아, 가볼까? 혼자선 힘들 거야. 나도 따라갈게. 삼장은 혹시 모르니까 호수 바깥에 지켜줘. 알겠어. 하지만 물속에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서둘러야 해. 알았어! 자! 이렇게나 어둡다니. 나도 조심해야겠어. 오공, 괜찮아? 물 바깥에서보다 훨씬 빨라졌어. 오공, 이쪽으로 오고 있어. 뭐? 엄청난 힘이! 손오공 버텨! 손 커지면 끝장이라고! 알고
싹 오곡에게서 떨어져! 야! 팬트미의 선우공! 좋아! 한방 먹여주겠어! 전사의 영혼에서 소설은 불길이여! 어? 아, 이게 왜 이러지? 바보야! 물속에서 불의 한자 마법이 통할 리가 없잖아! 시간을 끌수록 우리가 불리한데? 아, 녀석이 또 온다! 공기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치! 어떻게 공격하지? 어? 그걸 쓰자, 선우공! 호킹한테서 받은 천자보고가 있잖아! 그래! 그게 있었지? 하! 공도의 불길로 제령된 전사의 절권이여! 가로막는 모든 것을 깨부수라! 쇠! 철!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나 봅니다. 이겼어, 오공! 굉장해! 응! 호킹의 철권 덕분이야! 대단한 힘이야! 오공! 저길 봐! 어? 동굴이야! 샤오! 응! 수정구가 반응하고 있어! 저기에 마지막 전자탄이 있다 이거지? 서두르자! 아, 여긴 공기가 있어! 전자탄을 여기에 숨겨놓았었나봐. 어, 저기! 세 번째 전자탄이야, 오공! 드디어 모두 찾게 됐어! 이현인의 전자탄, 감회가 새롭군. 결국 여기까지. 어? 여이건! 미연이를 알고 있던 거야?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었어, 오공. 이내 천자탄을 찾아온 용감한 자들이여. 아주 오래전, 난 그대들이 이 천자탄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어? 우리 얘기를 하는 건가? 천계의 공주. 어라? 어, 나? 이 천자탄에는 강제로 봉인된 그대의 기억을 일깨워줄 장면들이 담겨져 있다.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면 천자탄을 들라. 이걸 건드리면 또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건가?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샤오, 괜찮겠어? 응, 망설일 시간이 없잖아. 어서!